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부정하실 거예요? 아, 증거라니 무슨 소리야. 나 그 아줌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정말이야.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직원 차명태를 시켜 아주머니를 괴롭히셨잖아요. 여기 그 증거가 있다고요. 양순아, 양순아, 아빠다. 괜찮아? 네.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잤어? 치웅 씨는? 저기 내내 있다가 조금 전에 급한 연락 받고 갔어. 아버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셔. 걱정 안 해도 돼. 다행이네요. 아니, 네가 왜 대신 맞아? 제정신이야? 미쳤어, 너?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 지금 누굴 걱정을 해? 너야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병원에선 뭐래요? 저 많이 심각하대요? CT랑 MRI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대. 천만다행이야. 정말이요? 그럼 뭐 근관대도 없고 뇌출혈도 없고 그냥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하더라고. 다행이다. 근데 진짜 내 머리가 단단한 게 한가 봐요. 벽돌로 맞아도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면. 농담이 나오니? 엄마 지금 10년 아니 20년도 더 감수했는데. 죄송해요. 이만한 걸 감수하게 생각해야지. 정말 다행이야, 이만하길. 범인 잡았습니다. 집 구하는 대로 양순 씨와 나가 살 겁니다. 검사직에서도 물러날 겁니다. 그거 안 돼, 인마! 이런 아버지를 둔 제가 어떻게 검사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죄인들을 잡냐고요?
아버지 좋아하는 돈 여기 있으니 앞으로는 이 돈과 함께 사세요. 그래. 제 말대로 나한테 그래 돈이 최고단다. 마누라도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나한테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다행이네요. 범인을 잡아서. 미안해요. 치웅 씨가 왜요? 괜히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미안해요. 그러지 말아요. 나까지 미안해지잖아요. 여러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게 겁도 없이 왜 그랬어요? 치웅 씨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야 다르죠, 아버지인데. 나한테도 이제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밉지 않아요? 양순실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물론 미움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나저나 최선남 씨는 그날 밤 왜 자루를 들고 온 거래요? 그 자루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과요. 사과요? 네. 어머니 빚을 탕감해줘서 고맙다고 사과를 갖고 왔었대요. 줄 거라곤 어머니가 팔다 남은 사과뿐이라고. 그랬구나. 양순 씨야말로 최선남 씨 집엔 갑자기 왜 간 거예요? 최선남 씨가 누군지 오늘에야 생각이 났거든요. 최선남이요? 네.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최선남 씨를 우연히 봤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최선남 씨가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엄마한테 가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예요? 네. 사무실로 갔는데 이미 최선남 씨 집으로 출발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최선남 씨 안 됐어요. 난 괜찮으니까 최선남 씨 선처해줘요. 부탁할게요. 그래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요. 벌었어요. 아, 저승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냐고요. 아, 이게 좀 무거워서 그래요. 그럼 버리고 가. 미쳤어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아, 얼마나 남았냐고요. 아직 멀었어. 에? 저승까지 가려면 9만 번의 산을 넘고 9만 번의 강을 건너야 해. 그러니 미련스럽게 그걸 들고 가지 말고 어서 버려. 안 돼요. 내가 그 욕먹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버리라니. 못해요. 나 절대 못해요. 자네가 가진 돈만큼 자네의 죄값이 매겨질 텐데 그래도 그 돈을 가져갈 텐가? 아, 뭔 소리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이 돈만 있으면 살아 나온다던데. 그래서 내가 이걸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승에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저승에선 달라. 달라요? 어떻게요? 500명이 가난해져야 한 사람이 부유해져. 자네가 빼앗은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어쨌든 저승에선 그 돈이 애물단지가 될 테니 알아서 해. 이걸 버리라네. 이건 몽땅 버리라고요?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딨어? 그럼 부자들은 모두 지옥 간단 말이야? 아니, 지옥 가려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돈 한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어. 씨. 세계, 이제 괜찮은 거야? 병원에 도유치 벌써 퇴원했어. 며칠 있으면서 쭉 지켜봤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대요. 이제 통원치료 받아도 된대요. 그래. 오늘 실종신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도 실종자가 되는 거네. 세기 형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알지? 약한 마음 먹고 싶은 절대 아니야. 그래요. 어딘가에 잘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해. 생기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뭐 솔직히 저와의 인터뷰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3년 전 일은 사과드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그래요. 그때 일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윤성일 씨 기사는 제가 책임지고 잘 쓰겠습니다. 고향순 작가 드라마 주연으로 3년 만에 복귀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동안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3년 전엔 못 모르고 했는데 이번엔 제 모든 걸 다 던져서 정말 잘 해내고 싶습니다. 연기에 목이 말랐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작품에 임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서 공개 청혼 할까 합니다. 공개 청혼이요? 네. 아니, 어렵게 복귀하신 마당에 그건 윤성일 씨한테 이로울 게 없을 텐데요. 아니,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그럼요. 연기도 중요하지만 제겐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오늘 정기검진 가는 날이라서. 네,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요. 수리 선배 의외로 강하네요. 다시 봤어요.
괜히 그러는 척 하는 거야. 밤마다 혼자서 얼마나 우는데 아주 그냥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랬구나. 난 또 그런 것도 모르고. 팀장님! 왜? 인터넷! 지금 인터넷 좀 보세요. 수리 말고 일단 봐봐. 윤성일이 수리 너한테 공개 청혼을 했어. 선배 사랑한대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아이 바보야. 널 사랑한다는데 뭘 그렇게 망설여. 선배. 저기. 봐봐. 멋지다. 이거 봐.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결혼해줘요. 제발 나랑 결혼해줘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수리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어? 아니, 수리 양이랑 결혼을 해?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응. 할아버지. 그래. 수리 씨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뭐? 아니, 저, 가만. 저, 그러면 저 수리 양이 성일이 저 네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드디어 내가 증손자를 보게 됐구나. 할아버지. 야, 정혜야, 저 그럼 어서 저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어? 그래, 저 넌 저 우선 성일이 저 부모한테 전화하고. 잘했다, 잘했어.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아, 말했잖아. 우리 이제 이혼하자고. 아, 꼭 이래야겠어? 아,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 깔끔하게 정리해. 그래, 나도 더 늦기 전에 이제 팔자를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팔자 고치고 싶어? 아, 당연하지. 평생 한 남자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 다른 남자 좀 만나자. 지겨워 죽겠어. 아, 두고 봐. 당신보다 젊고 멋진 남자 만날 거니까. 젊고 멋진 남자가 눈도 삐었다.
지은 엄마같이 뭐 눈빛 여자도 있는데 뭐 설마 눈빛 남자가 없겠어. 뭐 양순이도 결혼했겠다. 나도 내 인생 이제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아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알았지? 안녕하세요. 차량 찍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람 찾습니다. 이것 좀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버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쉬우네. 그동안 미안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끝나버린 것 같네. 잘 살아. 눈빛 남자 꼭 만나고. 그래, 꼭 만날게. 고양이 밥 주러 가서 밥 좀 얻어 먹을까 했더니 다 들려버렸네. 앞으로 오지 마. 안 돼. 양순이랑 약속했어. 내가 줄게. 고양이 밥 내가 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동네 얼씬도 하지 마. 양순 엄마. 그럼 먼저 갈게. 여긴 어쩐 일이세요?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카페가 참 아늑하고 편해 보여요. 양순 아빠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땠는지 그려지네요. 세상에 버려져 오갈 데 없는 사람 거둬줘서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양순 아빠랑 서류 정리했어요. 지금 법원에서 오는 길이에요. 3년 전 그때 해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왜요? 솔직히 난 양순 아빠랑 재결합을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 이제 같이 살아요. 그 얘기 해주려고 왔어요. 추운데 힘들지? 아니에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고생했어. 그동안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난 괜찮아요. 아버님이 문제죠. 연락 온 데는 없었어요? 전국 팔도에 실종 전단지를 다 돌렸는데도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어? 아, 이런 경우 또 처음이야. 설마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겠죠? 아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데. 아, 이모네요? 은숙 씨? 네. 이모, 웬일이야? 오늘 네 엄마랑 네 아빠 완전히 갈라섰대.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고 왔대. 너 알고 있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래.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나도 방금 알았어. 엄만 지금 어떠셔?
이젠 정말 혼자구나. 이제 정말 혼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엄마랑 이혼하셨다면서요? 그래.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요. 그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엄마랑 이혼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양순아. 저도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전 아버지 결정 존중할 거예요. 정말? 네. 염과. 네, 부장님. 신월동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어떻게 됐어? 이유가 뭐래? 4인 가족이 월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월세가 밀려 이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아니,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몽땅 자살을 했다 그 말이야? 네. 게다가 감당 못할 엄청난 빚과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아버님 돌아오셨나? 아직입니다. 힘들겠지만 견뎌보게. 언제고 돌아오실 거야? 네. 날 찾아오신 그날 하필 실종이 되셔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 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믿고 싶네. 힘내. 염검사 아버님 아니세요? 아, 예. 저 부장검사님이시죠. 아유, 결혼식 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요. 당연한 걸 가지고. 아니, 근데 왜 저 안 들어가시고? 예, 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부탁이요? 무슨 부탁 말입니까? 제 아들 놈이 못난 애비 때문에 검사복 벗겠다고 난립니다. 제발 좀 말려주세요. 저기 사적서 내면 받아주지 마시고요.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앞으로 제 아들이 싫어하는 짓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제발 검사복만 벗지 말라고. 꼭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그래놓고 대체 어딜 가신 거예요, 내 아버지?
점점 추워지네 이거. 식사하시게요? 저기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어서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좀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십니다. 야옹이 왔어? 아이고, 배고파서 왔구나. 우리 야옹이 좋아하는 닭가슴살이에요. 자, 야옹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너 주려고 남겨놨지. 사람이 어떻게 뻔뻔해졌어요? 참 뻔뻔해졌어. 왜 또 왔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지. 다 쓰고 가면 저희는요? 이렇게 매일 비셨던 거예요? 비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아, 수리야.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날 처음 아버님 소식을 들었다.